오늘 영상이 모자이크 타일 특집이에요. 이것을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재고도 별로 없고 굉장히 이쁘지요. 좀 가차에 한번더 찍어줘 볼래? 네, 이렇게 쭉 가시면, 이게 지금 모자이크 타일인데, 이거를 시공하는 영상을 제가 이번에 찍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용을 담겠습니다. 우선, 모자이크 타일은 어디다가 보통 시공하시냐면, 이거는 다 시공하면 금액도 비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보시면, 가까이 보이려나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뜻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간에 많이 시공하시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관에 들어갔을 때 현관에 일자로 쭉 한번 붙여놓는다든지, 가장 많이 포인트로 들어가는 데가 주방이죠. 설거지하고, 뭐죠? 옆에 가스레인지 있고 한그 벽에 디스플레이를 이쁘게 할때 보통 이 모자이크 타일들을 써요. 아니면 시공하면 큰 면적에 뭐 벽에다가 한 6개 정도를 딱 박아서 그 벽을 조금 이쁘게 할때 모자이크 타일을 보통 씁니다. 이 모자이크 타일은 다른 회사들은 재고 갖고 가기도 힘들어요, 이게. 저희가 제가 이제 너무 이쪽에 축 빠져 있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몇번 설명드렸죠? 요 비앙코, 요거 비앙코, 이건 무광입니다. 무광, 이거는 비앙코 유광이에요. 요 비앙코 타일은 그냥 간단히 저희한테 오시면 돼요. 그냥 가장 쌉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불멸의 디자인이잖아요. 이 비앙코 패턴은 뭐 시간이 지나도, 물론 유행기가 있긴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가든 예전이든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왜냐면 넓어 보이고. 그래서 선생님 오늘 설명을 드린 거는, 여기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주방 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영상을 조금 봐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주방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 하고, 시공은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타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 한번 쭉 붙여보자. 요거는 대리석으로 만든 거예요. 대리석을 쪼글쪼글 이제 만들어서 이 엠보싱을 준 건데, 요게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자재입니다. 이건 좋습니다. 요거는 유리 계열로 만든 거라, 안에, 유리 안에, 저는 우드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자이크 타일은 대부분에 요것도 그렇고요. 속에 보면 나뭇가지 같이, 그래서 티크우드, 실크우드 이런 식으로 많이 붙여요. 이거는 뭐냐면, 유리, 유명했지요. 옛날에 많이, 하나는 유리고 하나는 그거 들어있어서, 요거는 아주 쌉니다. 저렴하면 설러가는 거고, 요것도 우드톤이고요. 유리에, 요거는 이제 모자이크 타일은 특징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공간 모자랐을 때 요만큼 자를 수가 있어요. 1cm 간격으로. 요 뒤에 실크만 쭉 날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이 편한 거예요. 그다음 요거는 정말 조개로 만드는 겁니다. 자개 타일이라고 해요. 조개 껍질을 갖다가 광을 내서 만드는 거예요. 인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네, 마찬가지로 대리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것도. 대리석 두 종류하고 인조로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시공 설명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설명드렸지만, 습기, 내수성, 물기가 많은 곳에, 물기가 없는 실내, 그리고 물기가 조금 위험이 있는 곳에는 X18이라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근데 실내나 현관이라는 보통 요거, D20 요거를 쓰시면 돼요. 이거 아덱스 겁니다. 이게 제가 내수성에, 그러니까 습기에 가장 강한 자재를 쓰다 보면 요게 있어서, 요거는 이제 떼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반죽이 배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합이 다 되어 있는 자재예요. 그리고 저까지 설명을 드리면, 물이 이제 야외나 밖에나 습기가 아주 약한 데들은 X18이라는 요 자재를 쓰셔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넣고 비비면 요런 점도까지 나옵니다. 아주 막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물이랑 내수, 물이랑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는 요 X18이라는 걸 쓰셔야지 되고 안에 그래도 기존에 현존하는 것 중에 습기가 너무 강해서 요걸 쓰고 있는 건데 오늘은 요거 시공법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 주방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붙이시면 되는데 제가 종종 설명드렸지만 요 한 장을 붙이려면 실리콘이나 뭐를 해도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흘러내리겠죠. 벽에 붙인다고 치면.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자주 가르쳐주는 기법 있잖아요. 이 붙어있는 역할은 세라픽스나 요런 DX20 이런 걸로 하시고 자 작업을 해드립니다. 요것까지는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회원님들은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번 설명을 드려요. 벽이나 이런 데에다가 아이고 마스킹 테이프가 고장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해보고 정상 한 번만 멈추죠. 자 공중에 좀 붙여놓는 거 할 때 저 뭐 자주 좀 가끔씩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지금 시공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샌드위치 판넬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타일들에다가 한 장 붙일 때는 요렇게 이거 이용하시면은 정말 괜찮아요. 트릭입니다. 그냥 요렇게 하시고 하나 붙이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습기 같은 거 많고 뭐 이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데는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떨어지죠. 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걸 붙이신 다음에 나중에 뭐 붙이는 것 좀 가지고 하십시오. 요거를 이제 요 D0으로 여기만 좀 합시다. 꺼내는 거 준비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어차피 붙일 거니까 다 해놓겠습니다. 그냥. 자, 원래 정말 시공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그런 것까지 준비가 안 돼서 오늘 여기다 어차피 시공을 해놔야 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그리고요 여기다가는 자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저희는 그리고 마감할 때 요 빗살무늬 꼭 한 방향이 좋거든요. 그냥 보통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떼내요. 요 놈을 요거 떼고요 여기도 뗄 겁니다. 이렇게 떼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샘플 아이디어 뭐 자기가 붙이실 부분만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니까 요걸 떼고 이건 좀 습기가 많고 좀 열악한 부위에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는 그냥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제가 요즘 쉘터 본드가 막강히 자주 등장하지요. 어디나 써도 요게 용이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못보다 어떻게 보면 강한 겁니다. 요렇게 요게 칠할 부분에다가 요게 이제 요게 실리콘으로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요거 좀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열악한 부분엔 뭐냐면 요거는 이걸 그냥 붙이면 처음에 다른 걸로 붙이면 얘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흘러내리는 걸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냥 요놈이 이 본드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계속 해오던 건데 조금 더 하고 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해서 어차피 300으로 붙일 거라서 요렇게 붙이면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놓으면 뭐 이 정도 해도 안 떨어지죠. 뒤로 놔도 금방 붙이기 작업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도 이렇게 얘는 제 생각에 뭐 망치로 떠도 안 떨어져요. 이 쉘터 분드가 나중에 잡아주면 이놈은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근데 실내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거 한 장씩 붙여놔야 될 때면 한 장만 붙인다고 하면 이 부분만 현관에 이걸 한 줄로 붙일 때 옆으로 쭉 간다고 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금방 조금만 하고요. 네. 그리고 요 대리석 이 모자이크 타일, 오늘은 모자이크 타일이 특집이라서 자, 이게 저희가 샘플링이 또 필요합니다. 처음에 틀어놓을 때는 이렇게 작업이 돼요.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회원님들이 와서 시공되어 있는 걸 못 봐가지고 제가 이걸 어차피 시공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타일에다가 아마 현관 벽방할 때도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 이거 보일라나? 자, 붙입시다. 오케이. 조금 이따가 다듬고. 그리고 모자이크 타일 특징은 나중에 시공하실 면적이 틀려요, 각자.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요걸 한번 같이 보여줘봐. 요거를 갖고, 요 부분을 자르면 사이즈가 요만큼 남는다 그러면 요 부분을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부분이 자르면 요 부분이 자르면 되고 요 부분에 하면 반을 자르고 싶으면 요 뒤에 실크를 잘라내면 돼요. 이게 모자이크 타일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타일도 마찬가지로 요기를 커트를 하면 구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타일이 8 종류인데 이걸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나머지 떨어지는 건 살짝 껴넣으면 되고요. 이게 이제 현관이나 예를 들어서 주방 입구나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좀 센터는 나중에 맞출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붙여도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금방 붙인 건데도. 요렇게 집에서도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중간에 실리콘이나 샌드위치 판넬은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하고 일반 그냥 작업할 때는, 그리고 사실은 셀프 인테리어 할 때는 요거 하나면 돼요. 이렇게 고대 롱기 이런 거보다도 저희도 작업할 때 이렇게 하면 이쪽 4mm짜리 요걸 쓰시면 좀 뭘 많이 사가시면 저희 담당들한테 요거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럼 요걸 드리거든요. 두 개까지 시공을 하고 딱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놓고 이뻐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번에 어디 물론. 네. 잠깐만요, 좀 해드릴게요. 뭐 집에 현관도 다 타일이죠. 타일 덮방 하시면 그냥 이렇게 덮방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자, 요거까지 해놔야 되죠. 너무 길어지나요? 모자이크 타일을 다 이렇게 해서 여덟 종류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마무리는 항상 무늬를 한 방향으로 맞춰주시고요. 자, 어떤 놈을 붙일까요? 이 놈이. 이놈을 먼저 붙입시다. 이것도 내용은 똑같은 모자이크 타일이고요. 벽에 이런 거 붙일 때는 항상 밑에 이것도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붙여놔도 수정할 어떤 여유 텀도 생기고. 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해도 이건 안 떨어져요. 요즘 접착제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요거까지 붙이고 나머지는 제가 다 붙여놓고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모자이크 타일 특징이나 이런 걸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하지만 이 모자이크 타일은 비싸기 때문에 다 시공할 수는 없어요. 주방에 이 한 줄만 이렇게 쭉 붙여놔도 굉장히 이쁩니다. 사실 이 모자이크 타일을 계속 영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보는 거고, 요 한 줄만 현관에도 한 줄 벽으로만 가로로 하든지 세로로 하든지 한 줄만 넣으면 돼요. 이걸 전부 다 하면 사실 또 거꾸로 보면 촌스럽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 오늘은 모자이크 타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괜찮니? 보이니? 네. 한번 보자. 아, 티크. 나 요거는 요거는 요 떼내야죠. 하얀 게 있는 게 아니고 요걸 요게 위에 있는 게 골드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골드바라고 이름을 지은 모자이크 타일인데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높낮이 위에가 이만큼 시공할 때 모자르면 여기를 커트를 해내면 돼요. 높낮이를 요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요 티크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요거까지 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작업을 합시다. 앞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집에 보통 시공대에 있는 게 뭐죠? 그거 저것도 되고 폴리싱 타일도 되고 포세린 타일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요게 제가 이 물에 자꾸 반응이 오는 자재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덱스 걸로. 근데 아덱스 걸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니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호주 쪽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의 아덱스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호주에서 타일 시공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자재인데 우리나라에 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저는 참고로 타일 이런 시공자가 아니라서 시공은 사실 자재만 설명드리는 때가 많지 어설픈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신 또 이런 거를 보시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 티크까지 붙이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시공해 놓고 저희들이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모자이크 타일들은 뒤 배면에 작업을 하시고 하면 안 되고 전부 다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줄눈 사이로 이것들이 나중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우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요 재고가 많이 없어요. 항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샘플 재고 형태라서 양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조금 말씀을 해 놓으셔야지 돼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영상을 우선 1차 마무리를 할게요. 또 맛있는 지인님들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니?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사진이랑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렴하면서 가장 많이 호응도가 좋은 거고요. 나머지들은 사실 좀 고가예요. 그래서 하는 거 이건 사실 많이 안 붙여 한 벽에 한 네다섯 장만 붙여도 예뻐집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시공을 해놓고 전부 다 한 번 더 모자이크 타일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특성이나 요 모자이크 타일 각자 저희가 하는 게 8종류인데 많았죠. 저희 전시회 가면 한 100개 뭐 이렇게 갖고 나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8종류만 딱 엄선해서 합니다. 그것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설명드려야 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한. 그 다음에 현관이나 이런데 공중에다 딱 붙일 때 밑에부터 받쳐 올라가지 않고 잠깐 그거 설명을 드린 거고 습기가 많은 곳에는 샌드위치 판넬이나 완전히 비흡수면에서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해놓고 나중에 안 떨어지게 붙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쉘터 본드랑 실리콘을 쓰셔야죠. 그러면 나중엔 본드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만약에 DX20 이게 물에 조금 변화가 심한 것들이 마모가 되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모자이크 타일 특집인데요. 뭐 어설프죠. 제가 어디 시공 샘플 시공할 때가 있으면 나중에 시공하면서 정말 집에서 시공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할 아이템이기도 한데 조금 작은 돈 들여서 이쁘게 주방이나 현관 꾸미는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형님 감사드리고 나중에 다 찍고 나서 모자이크 타일 총편을 한 번 더 찍어 드릴게요. 손 놓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